저는 이 위에 서울예술단이라는 곳에서 8년 정도를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. 몇 년 전 이렇게 레드라는 작품이 포스터가 걸려 있을 때 시뻘건 포스터를 보고 와, 저 작품은 뭐 공연을 보진 못했지만 딱 봐도 뭔가 되게 매력 있을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시켜주지 않겠지.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 누나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공연을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신시에서 나한테 왜 전화를 했지? 그런데 그 뮤지컬을 시키려고 하나? 대극장 뮤지컬을 시키려고 하나? 했더니 레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대본 좀 읽어볼게요. 대본을 읽고 사실 완전히 매료됐습니다. 대본을 읽고 너무나 매료됐어요. 그런데 선생님들 말씀대로 연습을 해나갈수록 점점 어렵더라고요. 대본이 좋다고 배우가 연기하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공연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